무적 몸박? 파리? 무적 몸박. 완타. 에이 미친 완타. 쓴다. 답은 완타다. 완벽해. 가장 완벽한 타격. 와딸기. 성불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안입니다. 안녕. 성불한 완타덱. 완타단. 답은 완타다. 가완타. 힘센 완타. 흑성령 컵입니다. 내강타. 아니 빙시 같은 유물 몸박이다. 차라리 룬십이면 채를 주세요. 위에 장식이라도 이렇게. 킹리검. 파열? 연수 파열? 아, 좀! 이게 시대란 말인가? 쓰레기 게임. 이게 게임? 연사다. 연사로 수리건 볼 수 있고 완타도 때릴 수 있음. 연사 완타. 강타 저놈 저거 안 되겠네 저거. 네크로노미콘을 찾자. 대검 진화 타... 타열?
하열 하열 천원 바로 전장 완타 또 나왔어. 3타 간다. 비상단추? 비상단추 못막. 몸박 강화를 할까? 완타를 강화할까? 비상단추 몸박 무적 몸박 타든. 비상단추 강화면은 그거 올라요. 방어도 너무 쓰고 싶었다. 아, 편한 완타의 맛. 재물이 낫겠죠? 아니면 화형. 재물도 괜찮고 화형도 괜찮아 보이네요. 재물 합시다. 저거 무적 몸박 더 쉽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거 초커. 초커인데 이거. 이거는 초커감. 물음표 가자. 물음표 네크로도미콘 뽑아야 된다. 엘리트 3개 갈까? 완타 덱이니까 엘리트 가도 되지 않을까? 비상단추 에이 누를걸. 네크로노미콘을 찾아야 한다. 오직 네크로노미콘만. 아씨 덤벼 자식들아. 아까의 그 내가 아니다. 이번엔 완타를 가져왔지. 커다란 완타를 가져왔지. 진짜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찰싹 이벤트? 맨날 찰싹 되는데. 맨날 철사기야. 어, 아이씨, 잠깐만. 쓰는 게 아니었네. 아, 내 완타. 단추 몸박잼. 혈안. 타락팽이 안돼요. 초커예요. 팽이 필요가 없어. 혈안은 넣을 만할 것 같은데. 따라란 따라란 딴 딴딴딴딴. 몸부림? 까짓거 염주 개노상 한 장 두 장
3장, 4장, 5장, 6장. 1장, 2장, 3장, 4장, 5장. 앞행이. 하나. 둘, 셋. 에이, 손해봤다. 고기 덩어리, 병요정. 고기 나온 거는 진짜 좋네요. 뭐가 뭐하지? 완타? 역시 완타인가? 여사? 하나, 둘, 셋. 두드러기님 걸로 갔습니다. 도도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기. 아니, 수리건 표창. 장난? 똥뿜기. 똥뿜기. 똥똥똥. 똥똥똥. 이돌이 많다. 수리건 표창 그리고 초코. 이도류 완타. 난타. 오예. 서준영. 근데 지금 힘 배율 높은 카드가 별로 없는데.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아, 잠깐만. 실수했네. 실수했네. 완타 나와서 딱 그치? 빵. 노갈, 완타 더 집기 쉬워졌다. 난관 넣어야겠죠? 난관 개꿀이잖아. 덱도 두껍고, 고코스트도 많고. 나중에 진화 하나 나와도 괜찮을 것 같다. 한 장. 2장, 3장. 아씨, 잠깐만, 실각이었어? 이중 타격 유령가 봇 기사회생. 난관회생. 이중 타격 넣을까? 타격이나 넣자. 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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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타. 나이스. 전투 체면 넣어야겠죠. 적금요? 아니, 2층, 2단계 마지막인데 이제. 진화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클로스라인 하나 필요하다.
전투회를 안 샀습니다. 딴딴딴딴. 답은 완타였나? 재물 쓰지 말고 피포션. 아니 글로스라인 왜 샀니? 야 저거 왜 나오냐? 하나 더 쓸까? 하나 더 써 그냥. 하나 더 쓰면 해결. 근데 이거 연사 강화해도 초커라서 그렇게 못 볼 텐데. 강타 강화해놓을까? 답은 완타다. 사라졌다. 어포 절힘 광폭화 다 필요 없죠. 아까 진호도 안 넣어서 이제 어둠의 부엉도 못 쓸 거고. 다 똥임. 인정. 저열이나 도마뱀꼬리. 독고도 지금 진짜 고려해볼만 하고. 어차피 맞으면서 패는 덱인데. 저열 힘. 독고병요 따로 방일동 됩니다. 엘리트 좀 갈까? 엘리트 엘리트 불불 불. 완타 발사. 시계킬. 천원. 땅에 천원이 있네. 힘포션 대검 폼타. 아 물음표를 갈까 어떡하지. 엘리트를 갈까. 엘리트 잡는 것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완타코인 탑승하세요. 승천 20도 이렇게 쉬입니다. 반박시 깨발 못. 완타코인에 탑승하세요. 물음표 가서 저주 받는 게 더 좋으려나? 와 파열. 와 천원. 몸부림한장인데. 힘 1. 힘 1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씨. 이
이걸 부적을. 이 덱이 팽이를 돌릴 수 있을 줄은 몰랐어. 돌려받은 힘.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파열 고통. 엘리트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조개 와서. 아씨, 엘리트 나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몸방 0뎀이었지? 3뎀. 이도류? 진화? 필요하긴 한데 난관에 저거 이것저것 있으니까. 보스들도 저거를 넣죠. 지옥불? PP? PP 0코스트로 쓸 것 같은데. 아쉬. 혈바. 하나, 둘, 셋, 넷. 아, 서순이다. 3 데미지 손해봤다. 야, 잠깐만. 다시 할까? 아, 잠깐만. 랜덤 패턴이 이걸. 이걸 편법을. 아니 저거 원래 오뎀 넣잖아 저거. 개극형. 징끈? 파괴? 굳이? 이도류 괜히 넣었네. 아, 연사 초컨디. 반반반반반반. 연초 쓰면 조개와서 터집니다. 쓰면 안 돼. 다섯 장 다 쓸 수 있죠?
팔로우 감사합니다. 과연 다음 턴은? 와타 나왔다. 깔끔. 단추. 덜렁덜렁. 아니 파열 재물 쓰면은 이거 조개 화석 때문에 씹히는데 그래도 해야죠. 초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완타로 다음 턴에 드나스 잡으면 이제 거의 이긴 거지. 아, 잠깐만. 근데 이긴 것 같기는 해요. 수고링. 아이 뭐야. 아이 달사냥님 후딩 감사합니다. 나나 힘 15잖아. 답은 완타였다. 답은 완타였다. 답은 완타였다. 2,000원. 아이고 조용히 모던 놈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답은 완타였다. 완타 5장 아닌가? 완타 5장. 파열 연수 고통 BP도 있다. 다시는 완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네, 무적이랑 비상단추 나온 것도 좋네요. 특히 비상단추가 완타 되게 좋구만. 한 턴만 버티면 이길 수 있으니까. 완타는 연패를 완벽하게 끝장내버렸다. 놀랍게도 연타를 끝낸 것은 완타였다. 비상단추 좋아요. 저거 인공물이랑 써도 되고. 그리고 참호로 방어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래도 완타가 아닙니까?